동영상이야, 동영상. 여러분, 멕시코 캘리포니아 렌즈카딩기에 서식하는 물로 수명은 25년에서 30년 정도 산다고 해요. 연어, 곤충, 과일, 꿀 등 무엇이든 나중에 내서 곰들을 잡식동물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곰들도 육식동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왼쪽 보세요. 우와. 1월에서 3월경에 겨울잠을 자야 되지만 동물은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겨울잠을 잡을 때 안 자도 이제 온다 잠을 또 많이 잔답니다. 시각, 청각보다는 후각이에요. 후각으로 먹이를 찾아다녀요. 혹시라도 야생에서 곰을 만나면 좋은 척하면 안 돼요. 빨리 도망가야지. 좋은 척 안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고랑이다. 밑에 또 있어. 호랑이하고 사자입니다. 밑에 또 있어. 저 앞에 호랑이 더 자주 된다. 돌아가서 만나볼게요. 여기 있나 보다. 자, 오른쪽하고 왼쪽 한 마리씩 있네요. 시력이 낮에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밤이 되면은 사람 눈의 6배까지 눈이 굉장히 좋아지죠. 밤에 활동이 적당한 눈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줄무늬가 보호색입니다. 줄무늬 때문에 숲속에 있던 잘 안 보이고요. 저 앞에도 또 한 마리 있어요. 저기도 있다. 저기 돌아가는 거. 기다려라. 호랑이나 사자나 잠도 많아요.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잔대요. 잠을 못하세요. 부분 사냥을 암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숫사자는 먹잇감이 클 때만 같이 사냥해요. 갈기 색깔이 검을수록 나이는 많은 겁니다. 갈기의 역할은 사자가 싸울 때 머리와 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오른쪽 보세요. 이렇게 여러 마리가 같이 무리를 이루어서 생활을 하는데 보통은 고양이 포도면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사자는 무리를 이루어서 하는 거예요. 철망치 9살. 허그리가 몸에 끌붙인다든지 체력 목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달린 영양과 체온 조절, 대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받기 위해서 몸은 속을 묻히고, 허그리는 코끼리나 아시안 코끼리가요. 코끼리는 야생동물 중에서 굉장히 오래 살죠. 수명이 60에서 70년까지 살아요. 코끼리가 40cm 이상이에요.
야생에서는 물을 먹지 않고 이슬만 먹고 돼야 부르면서 안날 정도는 전달할 수가 있어요. 목표가 사람하고 똑같은 일본말대로 얼룩말 얼룩말 길이 비싸요. 말이에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한다고. 얼룩말은 무리가 다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주문처럼 무리가 다 달라요. 안녕, 우리가 너보다 빨간다. 낙타는 쌈봉낙타와 단봉낙타인데 쌈봉낙타가 취에 더 강해요. 자, 그리고 요 털이 긴 친구는 낙타입니다. 화나코 라마하고 똑같은데 이름이 좀 달라요. 자, 뿌리가 있는 친구들은 일런드라고 하는 소예요. 소. 예전에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가축으로 많이 길렀었고 지금은 흔하게 볼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국립공원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은 뭐 달리기 빠르죠. 눈도 좋아요. 시력이 25예요. 사과까지 보입니다. 하늘의 달리기는 시속 90km까지 측정될 정도로 환상한 검정색이 수컷이에요. 우리가 문 닫아버릴 거다. 위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신 채 가자.